90만 2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로스웰입니다. 로스웰의 테마는 전기차 부품 스마트홈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지주사이, 하, 있습니다. 로스웰, 은, 는 동사는 2014년 홍콩법에 의거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음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주 보싱 테크놀로지 발전 유한회사, 강소 로스웰 전기 유한회사, 베이징 로스웰 차량 부품 유한회사, 창춘 하오텐 전자 유한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동사의 자회사는 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용 전장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와 차량용 에어컨 및 히터 등 공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임.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 전장 부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홍콩에 위치한 유한회사로 2016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시 주요 제품은 캔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자제품과 차량용 공조 설비이며 트럭 등 상용차용 전자제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강소 로스웰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중국 로컬 버스 업체로부터 전기차 필수 전장 부품인 동력 배터리 팩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부터 납품하고 있음 재무 대시 캔 제어 시스템 수주 부진 및 자동차 에어컨디셔닝 판매 감소에도 전기버스향 동력 배터리 팩 공급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판관 비용 감소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 및 이자 비용 증가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세 지속, 배터리 팩 생산 라인 확대 영향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로스웰의 시가총액은 5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로스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43위입니다. 로스웰의 상장 주식수는 1억 8,015만 6,443주입니다. 로스웰의 액면가는 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로스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8배, 11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 원, 마이너스 35억 원, 마이너스 2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 원, 마이너스 757억 원, 마이너스 52억 원입니다. 로스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번지 76%이고 유보율은 15.8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마이너스 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마이너스 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웰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1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8원보다 7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스웰의 종가는 331원이며 주가가 로스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스웰의 종가는 331원이며 주가가 로스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로스웰은 는 거래량 177만 313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만 7,319주, 한국증권에서 27만 7,920세주, NH투자증권에서 27만 1,600세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만 7,29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9만 7,300신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만 4,410주, NH투자증권에서 28만 1,94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만 7,121주, 유진증권에서 18만 1,96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7만 5,82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8만 4,50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로스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